자, 오늘은 뱃노래를 배워보겠습니다. 뱃노래는 경상도 지방의 비지방의 민요로서 어부들의 생태를 엮은 동해안 노래에 속하고요. 함경도 어부들 사이에서 불리던 노래인데 남쪽으로 점점점 이렇게 전해져서 1940년경에 서울에서 활동 중이던 박춘재 명창이 무대에 이 노래를 올리면서 이게 통속화된 그런 민요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경상도 지방에서만 부르는 그런 토속 민요가 아니고 통속 민요로 이렇게 발전된 거죠. 이거 장단은 국거리 장단이고요. 일단 내가 한 절을 불러보고 한 장단씩 끊어서 할게요. 어기야 기어차 어야 기야 어기어차 뱃놀이 가단다 부딪히는 파도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서량도 하구나 어기야 디어차 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예, 이렇게 한 장단씩 끊어서 해볼게요. 후렴 먼저. 어기야 디어차 여기까지. 어기야 디어차. 네, 너무 잘하셨어요. 어기야 디어차 다시 한번 어기야 디어차 어야 디야 어기여차 시작 어야 디야 어기여차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시작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에이 뱃놀이 가잔다 네 그렇죠. 뱃놀이 가잔다. 어이. 뱃놀이 가잔다. 네. 자, 다시 한번 그냥 쭉 연결해서 해볼게요. 어기야, 시작. 어기야, 디어차. 같이. 어이야, 디야. 어기여차. 까지 시작.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시작.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시작.
사물 물 깨우니 삼 삼을 여기에서 하고 깨 여기에서 식임새가 들어가요. 고기만 식임새를 넣으시면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시작.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들려 그러니까 들려 여기를 들으다가 시작해서 들려오는 눈을 눈 미음 받침이 은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들려오는 노소리 허량무하구나. 들려오는 노소리 저량도하구나. 네, 그러면 연결해서 해볼게요. 시작. 부딪히는 파도 소리 잠을 깨우니 들려오는 노소리 저량도 하구나. 거기야 거기야 디어차 야디야 어기여차 뱃놀이 가잔다. 네, 그 다음 2절 만경창파. 만경창파의 몸을 실려 갈매기로 벗을 삼아 싸워를 가는 가누나 그랬는데 만경창파는 끝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만경창파라고 불러요. 만경창파에 시작. 만경창파에 몸을 실려 몸을 실려 갈매기로 벗을 삼고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싸워만 가누나.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만경창파에 몸을 실려 뭐 요거는 이제 식임새가 그렇게 많진 않고 몸을 여기 하고 실리어 여기인데 시로다가 해서 실 리을 받침이 일로 가서 붙죠. 실리어 하고 갈매기로 갈매기도도 가로다가 시작해서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만 가누나.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구장 다시 해볼게요, 이제. 만경창파에 몸을 실려 연결해서 만경 시작. 만경 창파
처음서부터 거기 1절, 2절 했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같이 불러보세요. 어기야디어 자 이렇게 시작. 어기야디어 자 다 마쳤습니다.